느낌이야.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처럼. 어머 어머. 근데 엄마한테도 더러운 바닥에 누우니 속상하지. 앉아서 먹읍시다. 비주가 꿀 잘 까고 있네. 아 근데 애기 너무 귀엽다. 왼쪽이 너무 멋있다. 엄마 사과. 사과 줄까? 응. 애플. 원어 매워. 오렌지. 애플. 어머. 오렌지. 아이고 애들 귀엽게. Cr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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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소리가 들렸어. 닭소리가 들렸어? 닭아! 닭아! 뭐하니? 아, 근데 말하는 게 너무 귀엽다. 먹을 것을 먹고 있나 봐. 먹을 것을 먹고 있나 봐. 아, 이게 저렇게 먹을 수 있나? 관찰력도 너무 좋다. 귀여워. 꼭꼭다. 어떤 건 모여갈까? 엄마 이구아나예요. 와 이구아나요? 이구아나요? 이구아나. 이구아나? 아이 에트 이구아나 아아 이구아나 에트 스네이크. 어 스네이크 에트 터로. 거북이. 티 에트 터로 티 터로. 아 거북이들. 배웠다 오늘 이구아나. 이 뭐. 말 틀리는 거 하나 없이. 네.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영어를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는지. 아, 여기는 뭐 특별하게 아빠가 네. 가르치나 보다. 아니, 가르친 건 없어요. 에이. 아빠가 유학군가 봐. 어, 아니, 맞아요. 발음이 안 달라. 아니고요. 고향 어디세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이거에 쳐가지고 발음 저도 들고 해요. 예.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영상 같은 걸 조금 보여달라고 해도 영어 쪽만 좀 보여주고 와이프랑 또 얘기할 때 영어도 좀 섞어서 많이 어 나름대로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네, 그 환경을 하네.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아기가 한국말 말 트이기 전에 18개월 때쯤 이제 그 영어에 먼저 관심을 이게 한글보다 이제 영어가 동글동글하니 재밌었는지 가르쳐주니까 바로 하더라고요. 네. 영란언니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그 프로가 아닌 거 아니에요? 갑자기 공부합시다 아니에요? 어, 보통 첫 단어를 이제 이렇게 보통 말문을 연다 이러는데 언제 한지 기억나세요? 9개월, 10개월. 9개월에? 네네. 아빠, 엄마. 아빠, 엄마. 빠르다. 네. 진짜 빠르다. 발달이 빠른 건 맞는 것 같아요. 보통 한 돌전까지 되게 한 8개월 정도까지는 옹알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옹알이 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돌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익숙하게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표현하기 시작해요. 엄마라고 해봐. 엄마, 엄마, 엄마.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어부바 이런 이제 가까운 아주 가족이죠. 되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워지는 이제 말들, 단어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언어가 이제 발달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얘 금쪽이가 발달이 빠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비 많다. 나비다. 나비 거기서. 나비 거기서. 날아야 날아야. Fly fly little butterfly. 이들아 이제 집에 밥만 먹으러 가자. 시오. 가자. 아니야 아니야 눕지 마. 아니야 아니야 눕지 마. 어 왜 왜 왜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눕지 마. 일어서. 일어서. 집에 안 끝내요. 아니야. 일어서. 아 지금 뭐 잘못된 게 없는데 엄마가. 아, 길바닥이잖아. 일어서. 밥 먹으러 가야 돼.
엉덩이요. 어허, 일어나. 거기 시원해. 아, 허리 아파. 지지야, 세균을 막아주고 또 콜록콜록해. 일어나 이제. 한골에 늘어들으면서 가자. 쉬워. 그래도 딱 손을 대고 있어. 진짜 영리한 애다. 엄청 영리한. 공간을. 네. 안녕, 엄마 간다. 가자, 안녕. 우리 이제. 어머, 저렇게 막 저 후비고 있어. 어떡해. 엄마 갈 거야. 아빠도 갈 거야. 아, 운다. 에이, 속상했어. 일어나. 아, 조그만하게 저러니까. 어떡해. 서러워, 서러워. 일어나. 일단. 쉬어. 일어나. 손잡기 싫어요. 일단 일어나. 아빠 손잡기 싫어요. 아빠 손잡기 싫어? 응.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다 싫어. 그래도 존댓말을 꼭꼭 쓰네. 왜? 몰랐네. 그래? 이두야 그거 위험해. 위험해. 아빠 주세요. 위험해서 안 돼. 무겁고 위험해서 안 돼. 아빠 줘. 이두야 감 얼른 입에 쏙 넣고. 엄마 넣어줘. 엄마 넣어줘. 쉬어. 쉬어. 이두 돌만 넣었잖아.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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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두 돌만 줘서 손이 더러워. 코코로 코코로 할까 그러면? 아 좋아요. 좋아요. 엄마한테 감 주세요, 할게, 아빠가. 머리 지지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오케이, 바이. 자는데 그런 느낌이야. 일어나, 일어나. 지지야. 지지야.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아이, 지지, 지지. 야, 진짜. 힘줄 많이 올리네. 아, 진짜 죄송한데. 아이고. 너무 귀엽다. 아니, 어머니, 아버지 힘드실 텐데. 어머.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일로 와. 바닥 지지야. 지지. 때를 부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이 잘 안 되면 몸으로. 그러니까 언어가 좀 표현이 허투르거나 미숙하면 행동이나 몸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자, 그런데 분명히 때를 부리는 것 같은데 얼핏 봐서는 얘는 말도 굉장히 잘하는 애인데 그냥 이렇게 누워버리는 걸 행동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얘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말을 느낌. 잘하는. 충분히 말로 할 수 있는데. 네, 말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 금쪽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면이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엄마 아빠가 금쪽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는 아마 원인에 들어갈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요 점을 잘 기억하면서 잘 파악을 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아보자. 이도 기침이면 안 돼요. 이거 어디가 됐어요. 어머. 엄마 되게 잘한다. 그때야. 내가 할 때야. 이거 어릴 때. 네 살 때가. 잠깐만 볼게. 자, 이도 손 크게. 이도 기침했으니까 아예 볼까? 크게. 되게 잘한다. 자, 이도 손 크게. 옳지. 어머. 배불룩도 하고. 어머. 울지도 않고 잘한다. 야, 되게 무서워하는데. 눈부셔, 눈부셔. 기분이 좋아요, 지금. 일로 왜 가? 놀이터, 이제. 놀이터. 그래, 한참 놀고 싶지. 놀이터 안 돼. 놀이터 놀고 싶어? 아쉬워. 집에 갈 거야, 우리.
집에 가요. 집에 가자 우리. 전작 싫어요. 전작기 싫어? 야, 저게 가고 싶구나. 이게? 저야. 에이, 지지, 지지. 아니 아니야, 지지 지지. 안녕. 가자 가자. 아이고 호기심이 많네요. 집에 한 3시간 걸리겠다 집에 가네. 평상에 그렇지. 누워. 그래도 이제 가야지. 그래도 복 아스팔트 안 했네. 아빠랑 제인이랑 언니 머리가 닿았어. 머리가 닿았어. 어? 가자. 근데 굉장히 편하게 그런 거 같아요. 자기 집처럼 그냥. 거 아닌가? 아니면 그 니트 사시 합창이 뭐 장인어른댁이라. 그거 확인해봐요. 그거 확인해봐요. 내가 그거 평상에서 굉장히 그래. 잘 그래. 그래. 네. 이도야, 엄마 집에 갈 거야. 근데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진 않네. 큰 소리 안 내고. 나비 씨 노래 좀 깔아주시면 안 돼?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흥얼거리면서 안녕히 계세요. 말을 이쁘게 하니까 오디오가 안 돼. 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따뜻. 이도야, 거꾸로 올라가는 거 아니지? 재밌어? 진짜 재밌어. 집에 저런 미끄럼틀 하나 두면 안 되나? 우리 이제 미끄럼틀 한번 슝 내려오고 집에 갈까? 숲속에 새들이 이도야. 왜냐면 또 이제 둘째가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엄마는. 엄마랑 그 가을길은 그 노래 부르면서 손잡고 집에 갈까? 엄마랑 뛰어갈까? 이제 조금 피곤하지? 어때? 눈이 피곤하네. 네, 스르르르.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근데 너무 귀엽네요. 매일 겪는 어머님은 진짜. 힘든데. 이도야, 엄마는 여기 말고 집에 가서 눕고 싶은데? 다시 눕겠어, 전. 집에 간다매. 아, 이도 힘들지?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이제 집에 갈까? 아니. 왜? 너 힘들어 보이는데 왜 안 가? 이제 엄마랑 집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자. 낮잠을 안 자거든요. 낮잠을 졸려서 졸린 거야 그러면 기력 딸리면서. 예, 그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자기도 피곤하니까 이게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막 화는 내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네. 아니 뭐 다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금쪽이가 difficult temperament인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까다로운 기질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자면 호, 불호가 분명해요.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딱 좋고 그다음에 싫은 거에 대한 표현도 분명하게 해요. 싫어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활동량이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질은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되고 근데 이제 낮잠은 사실 이제 사람이 아침에 깨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깨면 이 깬 각성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성을 유지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런 아이는 한 번 깨면 밤에 이제 자기 전까지 잘 안 자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게 각성을 굉장히 유지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딱 깨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아이거든요. 네. 그런 거 같으시죠? 예. 네, 말씀해 보셔요. 지금 눈이 번쩍 번쩍 뛰셨어요, 지금. 아니, 네. 뭐 놀이를 하면은 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놀아요. 내일 체력 끌어다가. 좋다, 진짜. 선불로 땡겨가지고. 내일은 모르겠고. 심사해. 네. 코피를 흘려가면서 노니까. 코피를 막. 밤에 잘 때 코피 흘리는 적도. 그래서 이런 특성이 된 아이는요. 낮잠 잘 안 잘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낮잠을 안 자서 아이가 피곤하니까 자꾸 드러눕는 것 같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얘가 아까 그 평상에 드러눕거나 길바닥에 드러눕는 거는 피곤해서 눕는 건 아니에요. 힘들어서 눕는 거는 아니고요. 네. 얘가 왜 이렇게 낮잠을 안 자는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거 관련이 좀 있다. 네. 가자, 이도야. 쇼. 이때 또 실업병 많잖아. 무조건 싫어. 이도야. 제이나 이도야. 일로 와, 신발 신자, 이도. 이도 나가자, 우리 신발 신자. 뭘 찾나 보네요. 뭔데? 이도 나가자, 우리 신발 신자. 또 어디 있어? 또? 또가 누구지? 누구지? 책 인형인가 보다. 아니 저렇게 찾는 거 보면 이도가 그 책이랑 갖고 들어갔었는데? 이도야 어디다 놨어? 뭐 애착 인형인가 보다. 일단 그냥 가자, 이도야. 엄마, 제 옷이 망가져요. 아이고 참. 다시 들어놨어. 엄마. 저 대신에 그러면 우리 언니 갖고 가면 안 돼? 저 갖고 있어야 돼? 외출이 이렇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어디 몰라. 찾았다. 찾았다. 우와, 뭐야? 아빠 고맙습니다. 뭔데? 왜 그걸 가려줘?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보고해야지 뭐. 이게 애착 그 장난감이 이제 요즘엔 좀 진짜 집착 수준이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이거를 여기다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옆에 식판을 여기다 놓기 위해서 조금 치워도 막 뭐라고 하고 네. 애착 그 아이템은 계속 바뀌었어요. 아. 더 어릴 때는 뭐 돌멩이였다가 한 일주일 전에 돌멩이? 소토리였다가 뭔가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엄마 뭐야? 이거 쓰고. 엄마 이상해. 우와! 이도. 엄마 사진 찍자. 이거 초록 색깔, 노란 색깔 뭐 먹을 거야? 이도야. 아! 이도야. 아! 동갑내기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약간 예능을 노리시는 것 같아요. 예능 저거 많이 하는데. 오이. 어디 갔어? 훔쳐기 어디 갔어? 나는 스맥. 닭기 보이. 다람쥐 한눈 팔땡. 다람쥐 한입. 같은 행동을 너무 반복을 해서 네. 그게 걱정이 됐어. 우리 금쪽이는 어떤 아이냐면요. 굉장히 탐색을 좋아하고 탐구하는 아이예요. 그건 맞아. 그리고 이것을 마스터해야 하는 아이예요. 자기가 숙련을 해서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해야지만 호가 되는 아이야. 불호가 아니라 호. 그래야지 거기 그래야지만 좀 충족감이 있고 자기가 만족을 느끼고 그 다음 단계에 다른 탐색과 탐구 활동으로 가는 아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찜질방 화면 보셨죠? 거기도 보면 집이 아니잖아요. 늘 자기가 다니던 놀이터도 아니에요. 어린이집도 아니에요. 새로운 곳에 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한번 다 가서 아 이렇게 생겼네. 그 다음도 가봤더니 아 근데 똑같이 생겼네. 아까 거랑 한번 더 가봐요. 아 똑같네. 이렇게 생겼네. 그러고 나면 아 이런 거네. 그럼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의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가 하나가 재밌는 게 생긴 거야. 어 이게 뭐지? 그러면 이거를 충분히 마스터할 때까지 얘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탐구하고 느껴보고 아, 만져보고 이러는 아이예요.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걸 충분히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은 아이가 호 좋아하는 거에 나도 너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나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 부분에 내 눈여겨 보고 있다, 네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어요. 부모의 표현의 많은 부분은 훈유, 금지, 제한의 많은 부분에 비중이 쏠려 있어요. 지금은 집에 가자. 거꾸로 올라가는 거 아니지? 이제 자 그러다 보니까 애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얘가 말로도 하더라고. 나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 나 놀고 싶어. 얘는 말도 잘하는데 말로 표현을 했을 때 안 먹혀. 안 들어줘. 이 엄마 아빠한테는 안 먹혀. 들어줘. 그럼 애는 어떻게 해요? 들은 누워요. 얘는 약간 그렇게 표현하는 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낮잠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낮잠은 얘는 탐색을 해야 되는 애인데요. 아, 눈을 감으면 탐색이 안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탐색은 늘 눈으로 탐색하는 게 많아요. 눈을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눈 감고 누워있는 거 너무 싫을 거예요. 제일 싫어. 눕는 순간에도 아스팔트 네. 아, 그래서 코피까지 나면서도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문제 행동이라고 보고 저는 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네. 장점이다. 이걸 잘 파악해서 아이를 키우는 방향을 다 설정을 잘 해주면 오 나중에 연구자도 되고 그래, 국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같은 그래, 양상을 진짜 바라보는 게 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잘 나오셨어. 네. 진짜 저게 행복이지. 우와. 영구야. 응? 몇 개만 먹고. 내가 먹는 게 아깝냐? 조금. 응. 귀여워. 내 귀여워서 좋아해. 누가? 저기 아빠를. 시원이다 시원. 아우 꽁냥꽁냥. 귀여워. 뭐? 귀엽다고 그냥. 나? 아니 누가 엄마. 나는. 응? 아, 아버님 장난꾸러기. 나 쳐다보고 얘기해. 섹시하지? 나 쳐다보고 얘기해, 라고. 뭐가? 보기 좋다. 보기 좋다, 그치? 너가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너무 에너지가 넘쳐. 놀이욕구가 놀이욕구가 집에 가자 그러면은 엄청 싫어해. 싫어해. 그치. 우리 나이 때 놀고 싶지. 애기에게 많이 해, 이제. 생각해보면 이도가 동생 챙기고 나서 확실히 심해지긴 했어. 근데 이도가 동생을 왜 이렇게 때릴까? 때려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미운 걸까? 그치. 아. 난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야. 폭력성. 이거는 청소년기 크면서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 진짜 그게 제일 안 좋아. 근데 그 늦어지면은 아 그때는 진짜 아 아니야 그건 진짜 최악이야. 그게 최악이야. 그래 부모들은 자 사소한일에도 그렇죠. 자꾸 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커져. 맞아요. 근데 최악이야. 그게 최악이야. 무서워. 무슨 소리 하지 마.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걱정을 해야지. 걱정은 되지. 심란하시죠 진짜. 아 일찍 일어나는구나 우리 공주께 또. 혼자 저렇게. 벌써 들고 있어. 아유 뒤통수 좀 봐. 그냥 쓰러트려. 괜히 못하게 하게.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불안한데요? 어머 어머 눈을 어어어. 아, 그러니까 오지 말라네. 여 일로 오지 마 이거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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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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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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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머니. 그래서 물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네. 어? 아이고 아이고 엄마가 데리고 왔어. 아이고 해버렸네. 어머, 진짜 동생에 대한 질투인가? 근데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은 많이는 안 하시네요 어머니가. 이도가 한번 이제 동생을 조금 정말 위험하게 아기가 엎드려 있는데 발로 밟고 서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격하게 반응을 하니까 더 세게 때리더라고요. 자, 이도. 너 맘마 먹을 거야? 엄청 아침부터 막. 이건 오빠 거야. 엄마. 오, 포크. 어, 무서워. 무서워. 너 아니. 너 아니. 이도야. 아니. 이도야. 때리는 건 안 돼. 제인이가 너무 짜증나게 하고 막 때리고 싶고 그럴 때는 얘를 발로도 꽝꽝 쳐도 돼. 그리고 이렇게 던져도 돼. 어머. 예? 인형을 때리라고요? 네. 어이? 엄마, 야, 진짜 너무 힘든데 못하게. 맞아 맞아 못하게 할게 엄마가. 이도야, 아 진짜 신경질 나. 얘 때려야지. 빨리. 아이, 빨리. 아이, 그 인형으로 제인이 때리지 말고 제인이한테 화날 때는 아우 진짜 어머. 싫어. 화가 나. 짜증 나. 어머. 어머. 빨간 공룡을 때리는 거야. 아가 때리면은 아프잖아, 그치? 사람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잠깐만. 네. 잠깐만요. 인형을 때려도 인형을 된다고. 우리 금쪽이가 동생에게 하는 행동은 문제 행동이 맞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지금 나 깜짝 놀랐는데. 어머님. 이 감정을 격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어떨 때는 너무 속상하면 막 다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기도 하고 이런 행동으로 표현도 하지만 너무 기쁘면 막 이야 이렇게도 하지만 사실 감정은 상대에게 내가 말로 표현했을 때가 제일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면 그러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걸 못 배워요. 그리고 얘는 말도 잘하는 애야. 그러면 앞으로 이런 감정을 더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가뜩이나 말도 잘하는 애를 왜 거꾸로 퇴보해서 말을 잘 못할 때 표현하는 방식을 강화시키냐는 얘기지. 그걸 끊임없이 부모가 보여주는 걸 통해 또 모델링을 시켜 막 갖고 와서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시범을 보여. 그죠? 그래서 아니 잘 나가고 있는 애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나가면 되는데 왜 2단계인 애를 1단계로 1단계. 다시 거꾸로 그죠? 퇴보시키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 자체가 자기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기 경계선이 있는 아이예요. 맞아.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 바운더리가. 그래서 얘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영역으로 넘어오는 게 굉장히 싫은 것 같아요. 아마 동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심해진 시기가 동생이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일 거예요. 얘가 자꾸 와서
내 경계를 넘어와. 근데 나는 지금 이걸 탐색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걸 누가 만지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못 오게 하려고 일단 머리로 밀어요. 기어다니기 전까지 누워있기 때문에 제 저기 누워있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 그때 가끔 가서 뽀뽀도 하셨었어요. 그렇죠. 질투는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질투 뭐 좀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아이를 이해하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애도 아니고. 폭력적인 애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얘 그렇게 폭력적인 애 아니에요. 자기 영역을 중요시. 네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자 가자 가자. 언니. 언니.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보자 가보자. 안녕. 이거 뭐 가져온 거야? 해줘. 다이도와. 5초 반가워 하네. 저 인사했으면 됐어. 아, 또 5초 따라 탐색 들어갑니다. 우와! 저게 뭐야? 여기가 파도를 만났다. 아, 공간이 안 떨어지는 거 봐. 공룡이다. 우리 금쪽이 어디가 있나요? 공룡이다. 자기 시간이야. 이거 타보자. 진짜 재밌을 것 같아. 해적선. 공놀이. 공놀이 할 거야? 이도 여기 올라가 봐. 엄마 궁금해요. 이도 얼마나 잘 타나. 올라가 봐. 이도야. 저 못 타겠어요. 이도 어디 가? 이도야. 이거 파악이 끝났나? 아닌 거야. 내 스타일 아니야? 이 상황은요, 얘는 그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무서운 거예요. 얘는 탐색을 자기가 파악을 한 다음에 여러 번 해봐서 마스터해야지만 아 이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탐색을 해서 아 이게 이렇구나 그땐 탈 거예요. 장난감 끼고 있는. 우리는 알잖아 탐색 특징 좀 중요시한 아이. 덜 끝났잖아. 탐색해야 돼 이거. 우리 성향 아니까 이제. 이제 성향. 걱정할 이유가 없어. 내가 이것도 있고 다 물고 있을 거야. 갔잖아. 여기 요리에 갔잖아. 배추마가 배추를 잡았대. 이거는 놀 때 나 안 찾아. 그래서 다 이거 보면 혼자 잘 논다고 되게 부러워하는 거야. 그럼 부럽지. 엄마 끝나니까 막. 근데 왜 이렇게 안 찾나 싶어?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다 같이 하는 활동을 잘 안 참여한다고. 안 참여한대? 근데 좀 걱정도 돼. 왜 그런가. 신기하다. 그치, 다른 애랑 다르니까 좀 걱정되지. 그럼 아니야. 너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아는데. 아유, 속상해. 알지, 알지. 아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그래. 뭔가 부족한가? 아유, 아니야. 아유, 이때 몰랐으니까. 부모 마음이지. 맨날 혼자 놀아서 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 이도는 어디 있는 거지? 이도야! 우리 음료수나 먹을까? 아직 탐구해야 되는데. 계속 보는 거. 자, 이거 자연이랑 이 형아랑 같이 먹자. 먹어. 그래, 같이 먹자. 같이 먹고 싶고. 눈만 혼자 먹었네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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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잠깐만. 안 넣었지. 우리 예나 우리 여기다 한 번씩 많이 하자. 경계선을 딱 그어야 돼. 예나 우리 여기다 한 번씩 많이 하자. 기다려봐. 이도야. 여기다가 올려놔. 내가 먹을 거야. 씨발 여기다가 올려놔. 어머. 근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욕심이라 생각하는 거지, 또 엄마는. 차이를 아시겠죠? 네. 내가! 너 이거 못한 거. 그럼 이거 너 못 먹게 할 거야. 이거 형아가 안 준대잖아. 이거 같이 나눠 먹으면 형아도 이거 나눠준대. 같이 나눠 먹으면 안 된대. 이거부터 다 먹고 얘기해. 홍유야, 이거 나눠준 거부터 다 먹고 얘기해. 그래요, 형. 괜히 미안하다. 그래, 괜히 미안하다.
과자로 지금. 보잖아. 이런 거를 애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렇게 보면 애를 잘 못 가르쳐요. 이 아이 자체가 경계 침범당하는 것이 얘는 조금 불편한 아이인데 그런데 이걸 무조건 다 펼쳐놓고 손이 여기저기로 막 들어오니까 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나눔 접시를 가지고 와서 앞 접시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모든 과자를 아이들 앞 접시에 조금씩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접시에서 자기가 먹는 게 맞았을 거로 저는 봐요. 그러면 아마 금쪽이가 별로 안 불편했을 거예요. 네. 아 너무 재밌게 놀았다.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집에 안 갔네.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 또 탐색 그거 안 끝났는데. 세상에 탐색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나 많아. 여기는 탐색해야 돼. 이자 이제 집에 가서. 이해가 되시죠? 제가 표현한 네네. 게 어떤 말인지. 편해지셨어? 네네. 이 눈빛이 진짜 몰랐어. 편안하죠? 이조야 이제 가! 이리 와. 아니야 집에 가야 돼. 일어나. 알고 나니까 우리는 편안한데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앞이 깜깜하지. 일어나. 그 사이에 또 탐색하는 거 봐. 다 만져봐. 다 만져봐. 그 사이에 다 만져봐. 너무 행동 수정이나 또는 이것을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제한의 설정을 하는 거에 지나치게 몰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 행동보다는 얘가 관심 있어 하고 탐색하고 탐구해 보고 싶은 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공감해주고 표현해줘라 말로. 그리고 얘는 나이상으로 봤을 때도 자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스스로 시도하고 이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건 하게 둬야 돼요. 충분히 호기심을 채우고 다른 종류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보게 하고 그 뒤에 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꾸준하게 가르치면 된다. 근데 이게 결코 소원 성취를 의미하지 않아요. 애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주는 거는 아이랑 잘 얘기를 하고 타협도 하고 어떨 때 못 들어주는 거는 분명하게 말해줘라. 이건 안 돼. 너 마음을 알지만 이건 안 돼. 다음에 오자.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해줘서 아이가 하고 싶은 거라고 다 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워야 되겠죠. 네. 네. 안녕 금쪽아. 앉아서 이야기할까? 귀여워. 좀 시간이 필요한가? 또 탐색한 거.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생각을 정리하는 거. 너는 왜 맨날 누워? 그냥 달려.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잘 모르겠어. 같이 너의 마음을 알아볼까? 좋아. 동생이 다가올 때 너의 마음은? 내가 말해줘 봐. 싫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싫어.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너의 마음은? 언제가 좋아.
바닥에 누워 있을 때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대. 돌 지나서. 미안해. 하는 얘기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아유 아버님. 아, 근데 우리 금쪽인 진짜 우리 오빠님 같은 대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건 모르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냥 다 싫어. 혼자 있고 싶어. 만지지 마. 이렇게만 했었네요. 네. 아유. 속마음 들으신 거 어떠세요, 우리 아버님? 미안하네요, 진짜. 예. 미안하. 걸 알면서도 제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슬 아. 누웠다는 것. 아빠 어디서 타? 슝슝. 크리스다 크리스. 크리스야 안녕. 아빠 내리막길 가자. 내리막길? 내리막길 가자며. 내리막길 누가 가졌어? 내리막길 가고 싶었어? 어, 슉. 슉. 아빠가 이거 뽑기 하면은 이 뽑기 나온 거 보고 한 골라봐. 이거 뭐야? 이거가 좋아하는 주황색이야? 네. 이거 먹을래. 그거 먹을래? 오빠 도와줄까? 오빠 도와주세요. 알았어. 그거야? 주황색. 집에 갔네요. 집에 갔네요. 집에 갈 거야? 응. 얘도 이제 안 눕고 잘 일어나네, 그지? 응. 알았어. 집에 가자. 으시이.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볼까? 아니야, 안 먹었네. 이도야? 아빠가 노래 틀어줄까? 아빠가 노래 틀어줄까? 어, 앉아. 아빠가 노래 틀어줄게. 어떤 노래 듣고 싶어, 이도? 달려라 달려라 소방차. 달려라 달려라 소방차. 달려 소방 소방차. 오 이거 뭐야? 콩나물 닮았어. 콩나물? 오. 진짜 이렇게 하얗게 튀어나온 게 진짜 콩나물 닮았다. 하트 모양 같기도 하다. 나비 같아요. 아 나비 날개 같대 정말. 어때? 새싹이 많이 자랐어, 그치? 콩나물처럼 쑥쑥 안 커졌어. 안 커졌어? 연주색 엄지도 나왔어. 엄마랑 이거 먹어볼까? 진짜 맛있겠다. 이거 내가 키운 거야? 응, 맞아. 이도가 한 거야. 쑥쑥 다해서 내일 보여주러 왔어. 너는 무슨 생각이니? 수월하게 집에 들어온 날.
예전 같으면 뒤집어질 상황에 순탄하게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어떻게 했어 이거? 그냥 나 이렇게 쳐다봤어. 그리고 되게 웃더라고. 그래?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우리 집 있고 우리 집 옆에 이도가 좋아하는데 아빠가 앞으로 가면서 관찰하고 싶어서 그림 그려주는 거야. 됐다 이렇게. 우리 아까 여기 가다가 뭐 봤지? 캠핑카 보지 않았나? 아까 여기서 멍멍이 본 것 같은데 멍멍이? 응 멍멍이. 멍멍이가 신발 신었어. 멍멍. 커다란 감도 있었지. 어 이도 저거 뭐야? 나 감. 감이야? 응 이도 감 좋아하시러? 좋아 감. 캠핑카. 나도 캠핑카 타보네요. 캠핑카 타보고 싶어? 스카버이 바다 동물 많아요. 이도 이거 봐 물고기 봐. 집에 갑시다. 응. 엄마 캠핑카. 어제 아빠랑 지도 그릴 때 이거 그렸지? 응. 어, 북극곰. 북극곰이야? 와우. 집에 가자. 가자. 조금 버틸. 아 재밌다. 이도야. 어? 이게 뭘까? 어? 이게 뭘까? 엄마. 이게 뭘까? 들어갔네. 쇼쇼쇼이. 쇼쇼쇼이. 이도. 이도, 여기는 이도 방이야. 여기는 제인이가 못 들어와. 이도야. 안전하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 경계도 있고. 동생이 기어오는 게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 방문 쪽에 펜스를 설치를 하세요. 얘는 이 안에서 좀 편안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갔네. 엄마 들어갔네요. 아 들어가자. 이도 여기 진짜 신기하다. 이도야 이제 여기 끝난대. 나가야 된대. 10번 더. 10번 더? 요거 모래시계 다 떨어질 때까지만 놀고 갈까? 이도야? 네. 요거 다 떨어지면 가는 거야. 몇 번이야? 3번. 시간 끝! 다 됐다. 시간이 다 됐어. 이제 가야 될 시간이야. 그렇게 약속을 지켜야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거야. 약속 멋지게 지키고 우리 다음에 또 올까? 쉬워요. 어때? 이도가 생각해봐. 가자, 이도. 이도 가야 돼. 약속 지킬 시간이에요. 어, 저거. 저거. 가자. 저거. 고맙습니다. 여기다 올려놔야지. 이거 봐. 끝났어. 이제 집에 들어갈까? 좋아요. 좋아요? 그래. 너는 왜? 쉬어. 다 떨어지면 집에 가는 거야? 네. 가보자. 가자. 약속 잘 지키는 멋진 우리 아들 가보자. 가자. 여기 가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일어나 보기 싫어요. 뭘 일어나기 싫어? 일어나. 왜 싫어? 아가 졸려? 어, 이리 와봐. 어, 천천히 그럼 엄마가 이렇게 일어서 봐. 여기도 싫어요. 싫어. 싫어, 싫어. 이도야? 아이, 참. 가자. 아유, 이렇게 누워야지, 엄마도. 아유, 이렇게 누워야지, 엄마도. 누워있으니까 어때, 기도야? 기도 누우니까 기분이 좋아? 이렇게 누우니까? 아, 근데 엄마는 바닥이 좀 차갑다. 기도는 괜찮아? 기도야, 그럼 엄마랑 노래 하나 부르고 갈까? 엄마도 누웠어요. 노래 한번 듣고. 노래 한번 듣고 집에 올라갈까? 응. 어. 아휴. 그래. 고래고래. 고래고래. 흰 고래고래. 고래고래. 대왕 고래고래. 끝났다. 이제 갈까? 가자. 길게는 진짜 한 3, 40분 이렇게 앞서고 울고 했었는데 누워도 이제 시간이 많이 단축됐죠. 예.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가야 돼. 그냥 데리고 갔잖아요. 그게 아니고 좀 기다려주고 더 노력하는 엄마가 될게. 얘 안 누울 거야. 집에 갈 거야.